연애가 중계 꽃이라고 하면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네. 오, 지금 미친 걸 해보고 싶어요. 이미 뛰어놀린다거나. 아니, 목욕탕 한번 가자, 저분이랑. 아,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나 바닥으로 한번 찍어서 봐. 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목욕탕이 길바닥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아직 주인공도 안 나왔는데 엄청 모였어. 너 어떻게 죽지 않았어? 빌라데이트 오늘 첫 텐데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이재훈. 점든. 공효진. 아, 공효진. 이분 약간 힌트 넣어드리면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노홍철의 빌라데이트 첫 번째 스타를 소개합니다. 바로. 가장 바쁠 때 잘해주신 우리 남궁민 씨. 네. 너무 반갑고요. 아, 반갑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영해주고 계시는데. 네. 남궁민 씨 좋아하시는 분. 얘도 그렇게 좋아해도 돼? 어떤 점 때문에 우리 남궁민 씨를 좋아하세요? 잘생긴 외모와. 잘생긴 외모와. 감사합니다. 아니, 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어. 실제로 TV에서 보다가 직접 뵈니까 어때요? 미쳤어요. 뭐가 미쳤어요? 아, 너무 좋아하네. 네.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멋진 활동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동하면서 여러분 쭉 만나볼게요. 아, 이거 찐이야, 찐이야. 네. 감사합니다. 스타일이에요. 네, 너무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제. 네. 와, 사람 너무 많아서 그죠. 네. 토요일인데. 네. 이쪽은 좀 잘 못 오시죠?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느덧 좀 자주 못 나왔는데 좀 나와서 여기서 좀 놀고도 싶고 맥주 한 잔도 먹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장소네요. 지금 그 길거리 저런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거 해보셨어요? 뭐 등산 터뜨리라든가. 저 못 해봤어요. 많이 터뜨려야지 큰 걸 줘. 22개를 터뜨려야 제대로 주는 거고. 아 이건 뭐 그냥 이거 뭐 전집 다 되는 거 아닌가? 어? 멋지다 있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샷. 예. 와, 이랬지. 예. 와, 이랬지. 이렇지, 이렇지. 예, 어. 쉽지 않아요. 예. 네. 형님도 제가 보니까 네. 많은 작품이 성공했는데 네. 실패할 수 있게 하더라고. 약간 저절한 거. 맞아, 맞아. 이랬더라고. 오, 저, 네. 어떻게 저렇게 되냐? 와. 백단장 화이팅. 화이팅. 와! 아, 죽겠네. 그런 거 어때요? 네. 저 좀 이거 운명 걸은 게 좋은데 이런 거 좋아해요. 그 게릴라 데이트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면 앞으로 게릴라 데이트가 정말 대박 나서 너무 좋은 손님들이 오고 시청률도 대박 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뭐 망하는 거고 뭐 이걸로 하지 마. 어? 자, 그럼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지 마. 자, 그러지 마. 노홍철의 게릴라 데이트 미래. 네, 미래. 집중해. 미래. 여긴 잡아, 여기. 여기 계신 분도. 굉장히. 아니, 기회가 아까 나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정력화하자, 정력화. 어?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야! 이야! 그래. 일반적인 모습. 대박하세요. 어때, 이렇게 길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 어? 와. 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희 선물로 주셨지만, 자, 이거 하나는 우리 남궁민 씨가 남궁민의 품에 있는 고민형을 받고 싶다.
당신이 너무 앞가서부터 나오세요. 네. 자, 앞가서부터 저요를 네. 너무 고막이 떨어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꼭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어, 네. 남궁민 씨 눈에 딱 들어왔는데 네. 그냥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다니는 전수빈이라고 합니다. 아동학과. 네. 야. 어때 평소에 남궁민 씨 좋아하셨어요? 저 요즘 스토브리그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네. 오. 지금도 완전 훌륭하시지만 네. 앞으로 더 번창하는 배우가 돼서 네. 더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 분야에서 너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선물로 그래, 하나 드릴게요.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 투, 원, 모, 드리야. 감사합니다. 저랑 찍어야 돼요. 우리 셀카로. 아, 저랑은 어플을 쓰고. 여기 장준호 씨가 그냥 가고. 에이요. 네. 가시죠. 야, 제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모였던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어, 그러니까요. 정말 드라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감을 하세요, 형님. 저희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주변에도 제가 진짜로 단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형님은 아니 물론 잘 어울려요. 네, 네. 수트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맡은 역할이 어떤 좀 실장님이나 어떤 이런 수트를 입어야 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좀 편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뭐, 방송국에서 준비한 질문들도 있지만, 네. 아, 이런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즉석해서. 정말 궁금한 걸 좀 이렇게 물어보고 네. 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 좋아요. 혹시 여기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 나 이거 꼭 한번. 제일 빨리. 어, 제일 빨리 그럼. 왜? 네, 친해지만 자기 소개 한번. 저 신세중학교 1학년 김세인. 중학교 1학년? 네. 남궁민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형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TV에서 봤는데 어.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때는 왜 잘생기면 얼마나 얼굴을 작고 하실까 했는데 너무 작고 너무 잘생겼어요. 침착하게 좋은 점 말을 잘하네. 예. 어떤 게 궁금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기셨는지. 아 이러면 안 되겠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긴 건지 후천적인 네. 건지. 아 되게 좀 별로 제가 동생이 되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친동생이. 저는 이제 좀 생기다 만듯하게 생겼는데 좀 어른이 되면서 좀 그나마 좀 나아졌고 동생은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어른이 되면서 되게 느끼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답이 충분히 됐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좋아요. 어 저 뒤에 남자분 나오세요. 어 저 뒤에서 네. 번쩍 손을 들었어요. 네. 어, 네. 아 인상이 참 좋은 남자분. 네 좀 가운데로 오시고. 네. 자 실례지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28살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남은 씨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헤어질 뻔했어요. 와 여자친구 아, 같이 오셨구나.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사라졌어요. 남궁민 씨 보러 간다고 사라졌습니다. 남궁민 씨가 나타나면서 네. 아, 여기 사람이 워낙 인파가 많으니까 네. 혹시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상형 아닐까요? 아니 아니 만나는 분이 이상형이 아닐까요? 여자친구니 우리 남궁민 씨 좋아하시니까 공화당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단비입니다. 단비 이쁘시네. 단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네. 잘 들었습니다. 편한 네. 질문 좋아요. 네. 자, 네. 예.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제가 배우가 꿈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왜 연기자를 꿈꾸시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그렇죠. 그때 공부하시는 걸 너무 너무 감명 있게 봐서 유명하죠. 대본이 너덜너덜 정도로 뭐 정말 네. 칠하고 또 보고 반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끊이지 않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긴장을 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멋진 체험을 만들어보고 싶다. 오오오오 갑자기 이쪽 분
어, 이거 감상치 않아요. 이거 가만히 앉은 모셨어요. 이거 뭐 개인 방송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홍철이고요. 노홍철의 길라 데이트. 오늘의 첫 게스트 남궁민 씨입니다. 예. 남궁민 씨 앞에서 어떤 총을 만들고 싶으세요? 유연성을 이용한 묘기인데, 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원방송 KBS와 프리카가 함께하는. 자, 묘기 1.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어, 이거 뒤에 이렇게 나가서. 어, 예. 제가 잡았어요. 다르지 않죠? 어머, 어머, 더 빨라, 더 빨라. 어머, 아, 가죠, 가죠. 아, 가죠. 어, 자, 즐겁으세요? 네. 자, 즐겁다고 하니까. 남궁민 씨 좋아하시는 분.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상 너무 좋으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용과 박선주라고 합니다. 네, 우리 남궁민 씨 좋아하세요? 아, 네, 그냥. 네. 아, 네, 그냥. 진짜 너무 좋으시고. 아! 여기서 잡아주시고. 네. 네. 어, 자, 예. 네. 노홍철 씨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재밌으세요. 아, TV에서도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저희 노홍철 씨가 네. 즐거울 수 있을 만한 뭐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네. 하나, 둘, 셋! 또 나 따지는 재능이 있다! 마술! 와. 마술 나와주세요! 와. 야, 마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진 분이 나왔어요. 아, 네. 예. 차림도 좀 비싸시고. 아, 네. 우리 남궁민 씨 좀 좋아하셨어요? 드라마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기방 씨도 조금 생각나고.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실례지만 자기소개 한번. 아, 저는 프리랜서로 마술하고 있는 마술사 김우창입니다. 아, 어비! 마술사. 어비 매지션! 어비! 네, 네. 예. 근데 갑작스러운데 마술이 가능할까요? 네. 반지로 아, 잠깐 보세요. 아, 반지. 아, 반지로요? 네. 아, 네.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요 그대로 이렇게 잘 빼서 네. 제가 뺄 거예요. 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뒤로 갈게요. 남궁 씨는 솔직한 분입니다. 예. 그대로 반지를 잘 잡으세요. 던져주게 되면 이게 반지가 이렇게 껴지게 돼요. 그대로 반지를 잘 잡으세요. 던져주게 되면 이게 반지가 이렇게 껴지게 돼요. 와. 오 이거. 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맞습니다. 아, 오, 야. 오, 신기해요. 아, 네. 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이야말로 묘기 같은 묘기가 나왔네요. 네, 네. 하나, 둘, 셋.